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8분의 9박자 세 개의 8분음표를 하나로 묶어서요. 마치 한마디 안에 세 박자가 있듯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네,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. 자, 하나, 둘 하고 하시는 거예요. 왜냐면 못 갖춘 마디거든요. 대선을 세 개를 묶어서 한 박자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앞에 있는 큰 하나, 둘을 하고 대산을 넘어 그래서 가시는 거예요. 하나, 둘. 그 박자가 원, 투, 쓰리, 원, 투, 두 번째 박자에서 꼭 쳐서 좀 특이한 그런 패러를 한거 기억나시나요? 이 곡도요,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세 개로 묶으라고 그랬잖아요. 그러면 마치 4분의 3박자에서 생각할 때 여러분, 제가 강량약이니까 세 번째 박자에는 이 왼손에 코드를 치지 않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. 이 곡도 특이하게 세 번째 박자에 코드가 바뀔 때가 많아요. 언제냐면 A7 있는 데를 한번 보세요. A7 코드가 언제 나오냐면 맨 위에 A7 나오는데 세 번째 마디죠.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세 번째 박자라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중간에 또 차고도 넘쳐 거기도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. 세 번째 박자에 나왔죠? 그래서 그세 번째 박자에 나오기 때문에 이 노래는 따라라라라, 빠라라, 따란, 따라란, 띠란, 띠라라라. 네, 요런 또 특이하게 이렇게 쳐주시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, 하나, 둘, 셋에서. 세 번째 박자에서 코드를 한번더 쳐주세요. 자, 다시 처음부터 가볼게요. 하나.